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애를 3년 하고,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신랑이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3년 사귈 때도 한 1년은 신랑이 일을 했는데, 2년은 또 시험 준비를 해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 바라지를 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 8개월 정도 신랑이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시험 준비를 해서 제가 또그 이후로는 이제는 아예 책임을 지는 배우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랑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고 하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스님의 주례사를 읽으면서, 그래, 뭐, 지나가는 아무나 하고 결혼을 할수 있다는데, 막 하면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정말 했거든요.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했는데, 정작 하고 보니까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결혼한 지 5개월 안 됐을 때 신랑이 이제 그때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물건을 집어 던질 정도, 신랑을 향해서 던진 건 아니고 그냥 스스로 화를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고자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깨달음의 장에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이후로는 신랑에 대한 분노나 뭐화 이런 거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우울감이 많이 생겨서, 그 이제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예전만큼 활력이 생기지를 않고, 그리고 신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뭐 이렇게 가치관이나 성향 이런 건잘 맞아서 사이가 지금 좋기는 하지만, 6월 달에 또그 시험이 있어요. 있는데 그 시험에 공무원 시험이 워낙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 시험이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땐 신랑이 될 때까지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이게 지속, 제가 생각에는 계속 불안감이 커지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사이가 이렇게 지금은 그나마 나은 사이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이를 유지를 할 자신이 또 없고, 좀 이렇게 저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신랑이랑 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어려워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부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살아보니까 한 사람이 일어서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책임이 지어진다라는 느낌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좀못 내고, 점점 이제 좀 존중감보다는 걱정이랑 앞으로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배우자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저희 부부가, 제가 저희 신랑한테도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잘 살아갈 수 있을지, 네, 질문을. 자기 질문의 요지는 덕좀 보려고 결혼했는데 네, 뭐, 손해본다 이거야. 덕을 못 보고. 그래.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장사지 뭐. 장사를 하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저, 이제 자기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손익을 계산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자기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장사라고 생각하면 이제 빚지는 장사는 때려치우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서 경제적으로도 계산하지 않고 결혼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이제 애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 제 신랑한테 그랬거든요. 애를 키우는 3년 동안만은 제가 이제 좀 아이만 키우고 싶고 자기가 돈을 버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계속 딜레이가. 자기가 지금 혼자 산다고 생각해 봐라. 자기가 혼자 살아도 방은 필요할 거 아니야. 밥은 해 먹어야 되잖아. 근데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끔 잠자리도 하고 가끔 이렇게 왜 데이트할 때 손도 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는 좋잖아. 그러니까 신랑한테 뭔가
덕 보려고 하는 입장, 내가 원하는 만큼은 신랑이 안 되는 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혼자 산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있는 게 안 낫나? 근데 가끔씩은 좀 근데 신랑이 무슨 행패를 피우거나 무슨 자기를 돈을 손실을 시키거나 이러면 물론 이제 그게 되는데 네. 자기가 남자를 만나가 덕을 보려는 것이 덕을 못 본다 뿐이지 네. 손해나는 건 아니잖아. 구체적으로 무슨 손해가 나는데 얘기해 봐요. 손해나는 게 뭐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이 간다고 생각을 아니, 했습니다. 자기 돈을 계속 가져가서 낭비를 네. 해요? 어떻게? 아니요. 낭비는 아닌데 제가 줬었으니까. 어떻게 주는데? 생활비나 아니면은 생활비는 자기 혼자 살아도 네. 안 먹고 살고 집세 내야 되는데 그거를 신랑한테 뒤집어 씌우면 안 되지. 그건 어차피 혼자 살아도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용돈 완전히 딱 사는 거 말고 용돈을 줘요? 네, 용돈도 얼마를 주는? 용돈은 한 달에 결혼하고 나서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주고 신랑 앞에 들어가는 돈 자체도 한 30만 원씩 들거든요. 30만 원인데 네. 자기가 네. 그래도 이렇게 밤에 잘 때 그래도 네. 남자하고도 자고 이렇게 네. 하려면 네. 어디 가서 그 제비 한 마리 키우려면 한 달에 30만 원만 들겠어? 한번 생각해봐. 이익을 따지니까. 근데 스님 제가 생각 드는 게 앞으로 아이를 낳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신랑이 자리를 잡지 않는다 하면은 자리를 안 잡아도 자기가 이 블랑스 같은데도 혼자 사는 여자들이 결혼은 안 하고 아기를 갖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정자 언능에 가서 이 정자를 가져와서 인공수정으로 네. 아기를 낳는데 네. 그런데 그 정자 언능에서 정자 그 사는데 돈이 천만 원도 더 들어. 근데 이거는 공짜잖아. 그것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 아기 키우는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아기가 있다면 자기가 혼자서라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신랑은 그래도 애한테 아빠 역할은 해줄 거 아니야. 돈은 안 벌어도. 근데 뭐 신랑이 여기 자기한테 손해 끼치는 건 내가 보기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역할을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주고 그래도 뭐 무거운 짐 있을 땐 들어주기도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들어줍니다. 신랑한테서 좀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가 내가 덕 좀 보겠다는 게 안 됐다. 이건 많이 이해가... 보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그래 많이도 적기도 그건 안 됐지만은 저만큼만... 자기가 결혼해서 손해 나는 건 내가 보니 별로 없다 이 말이야. 남 보란 듯이 우리 신랑이 돈 뭐 잘 나간다 이런 것 좀 행세를 못 해가 아니요, 저는 그런 그러지만은 거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손해 나는데? 그냥 다른 사람하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평범하게 좀 살잖아. 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나는 내 밥벌이 하는데 왜 자기는 자기 밥벌이를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정주부는 다 그럼 어떻게 살아? 아, 네. 네. 그 남자들이 그러니까 맨날 큰소리치고 그러잖아. 네. 응?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집에 있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집에 있는 거는 문제가 된다 하면 그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대 여성으로서는 안 맞아요. 결국은 지 권리 다 주장하고 덕도 보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가 나이가 더 많은 거는 사람들이 문제 안 삼는데 여자가 많이면 문제 삼는 것처럼 여성들이 이제 평등해졌고 여성이 자기 능력 갖고 벌어먹고 살만하면 자기가 벌어서 남편도 같이 먹고 사는 게 그게 뭐 그러면 자기 저기 애기 낳게 되면 남편이 집에서 공부하면서 애기 돌보고 자기 직장 다니면 되지. 제가 키우고 쉽게 얘기하면 남자 하나 잡아가 좀 뺏겨 먹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아닙니다.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긴 아니야. 계속 아니래. 진짜 아닙니다. 저 혼자 네. 자기 혼자 사는 데 있어서 지금 결혼한 남편이 자기한테 특별히 손해 끼치는 거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얘기 들어보면 30만 원어치는 할까 안 할까? 아, 물어봐요. 하룻밤 자주는 것만 해도 그게 돈을 계산하면 얼만데
집에서 뭐 청소도 좀 하건다든 뭘 하는데 밥은 어차피 자기 혼자 있어도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도 혼자 살아봐서 알지만 혼자 사면 밥을 제대로 안 해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비록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누가 있으면 어쨌든 밥을 제대로 차려 먹기 때문에 해준다고 생각하면 억울할지 몰라도 내 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 데는 한 사람이 있는 게 훨씬 제대로 챙겨 먹게 돼. 그러니까 군문에서도 문제 없고 밤에 잘 때도 혼자 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덜 외롭고 좋고 덜 무섭고 어디 외출해도 혼자 사는 여자라고 여기는 지금 깔본다잖아. 그래도 자기는 남자 있기 때문에 깔보지도 않지. 뭘 손해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벌써 난리다. 이건 이해가 돼. 덕 좀 보려는데 덕을 못 봤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손해나는 건 없다 이 말이야. 자기가 헤어지면 네. 이 손해나는 거 없는데 헤어져서 보면 자기가 이제 그래도 뭐 30만원쯤 충분히 했는데 괜히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질문 신랑, 네, 신랑이 그러면 좀 하나를 꾸준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무원 시험은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근데 과정은 항상 열심히 해서 시험 같은 거는 또 아이고 요번에 보나 마나 떨어져. 신경 쓸 거 없어. 얘기 들어보면 벌써 알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또 실망하는데 네. 떨어져도 그 술 먹고 가서 바람 피우고 행패 피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착실히 공부하고 있잖아. 네. 그만하면 됐어. 옛날식으로 말하면 자기 사주팔자에 네. 신랑 덕이 없어. 남자 바꿔야 마찬가지야. 네. 구가이 명가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딱 바꿔가 내가 가장이다. 내가 먹이 살린다. 이런 관점을 딱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야 이 부부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 친구들은 다 덕 보는데 자기는 덕을 못 봐서 그렇지. 친구 따질 거 없어. 제가 가장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네, 소녀 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녀 가장이요? 아줌마 가장이지. 소녀 소리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기도를 아침에 108배 절을 할 때 네. 제가 가장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문제는 그만 일에 무슨 이혼하고 그럴 사유가 아니야. 애기 생겨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애기를 가졌다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해는 된다니까. 딴 여자들은 다 신랑 덕 보는데 나는 팔자가 세가지고 신랑 덕을 못 봐가지고 억울하고 분한 건 나도 충분히 이해가 돼. 그건 공감하는데 덕 볼 생각만 내려놔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푸시를 안 해야 신랑도 길을 베지. 계속 이렇게 푸시하면 신랑이 계속 위축이 돼. 그리고 남편 눈치, 아내 눈치 보고 남자가 여자 눈치만 보고 이러면 나중에 애 아빠 돼도 그 안 좋아.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때때마다 좀 힘을 보태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좀 나약하게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너무 길을 죽여가 그래.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돼. 그럴수록 더 존중해주고 그래야 돼. 남자들이 퇴직하면 여자들이 이제 돈 벌 때는 고분고분하게 막 싫어도 말 듣다가 퇴직하면 막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남자가 더 위축이 돼. 세상 사람이 자기 직장 잃었다고 문제 삼는 것만 해도 상처가 있는데 마누라까지 돈 못 번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생기고 살 맛이 없어져 버려. 그럴 때 오히려 더 존중해줘. 여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 몇 년 쉬어도 돼. 내가 아껴 쓸게. 이렇게 격려해야 그게 부부지. 왜 남자는 돈 버는 기계가 왜 그래? 왜 남자는 돈만 벌어야 돼? 여성들 생각 좀 바꿔야 돼요. 아니 여성 권리는 다 주장하면서 왜 돈은 남자가 벌어야 돼?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가 벌면 자기가 버는 거고 남편이 못 벌면 못 버는 거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손해 난다 이건 이해
손해나는 건 내가 볼 때 자기가 덕 보려다가 이익 보려다가 장사 이익을 못 봤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직은 손해나는 건 크게 없어. 아직 폐업 신고할 때는 아니야.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라고? 누가 가장이라고? 네. 제가 가장입니다. 네, 제가 가장입니다. 나 같으면 가장하는 게 좋지 뭘. 자기가 가장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도 물건이라 하나 들어주고 그래도 같이 외출할 때 있어주고 애기 생기면 아빠 역할도 놀아도 주고 그런 사람 필요해. 자꾸 돈 버는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 그러면 자기가 가서 벌면 벌고 말면 말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애껴 쓰면 되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남녀평등을 하려고 그래. 자립을 하세요. 신랑이 자립 못한다고 한탄하지만 자기가 자립하라니까.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나약해. 그리고 그렇게 덕 보려고 자기가 결혼을 했으면 3년 사귈 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참 그것도 중매 서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 그러면 좀 억울한데 3년이나 자기가 보고 결정한 거면 자기 선택에 대해 책임을 좀 져. 이 돈 덕 못 본다고 금방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스님.